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9시 17분이고요. 아, 오늘 가야 될 시간에 지금 휠을 고치고 왔더니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켰습니다. 아, 일단 여기 보시면 오더 미종료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낮에 지금 탁송을 했거든요. 탁송을 하고 완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숙제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숙제하는 시간에 10시 넘어서 완료를 하시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거고요. 아, 이제 세팅 빨리 할게요. 큰일 났습니다. 9시 17분. 완전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최대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택 장당동은 패스. 관현동 저게 시간이 좀 걸려요. 35,000원 이상 받아야 되죠, 원래. 3만 원은 못 가겠습니다. 아, 오늘 휠을 고칠 때 도와주신, 모든 걸다 해주신 송모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이 다 해주셨어요. 쉽게 고치고 왔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죠. 처음이라. 쌍용 경유 불당동. 그냥 불당동 15,000원도 쌍용동 경유까지 하면. 뭐 남나?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시간에 가면 우린 뭐 먹고 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게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콜도 올라가는 게 많이 줄어들고요. 콜비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전사하시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콜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천안을 올라가야 될 기사분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 콜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겠습니까?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와, 광주. 누를 뻔했어요. 전라도 광주 8만원 떴습니다. 광주 8만원. 직산이거든요, 서부구청이. 8만원에 저게 빠질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빠지는지. 빠지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런 걸 타야 돼요. 가고 싶다. 진심 가고 싶다. 안 빠져, 안 빠져. 아, 진심 가고 싶네요, 저런 거. 그래, 이런 콜들이 있다니까요. 아쉽다. 사담 리, 이런 리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안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요. 사담 리가 어디야? 또 이러다 한 콜도 놓치죠. 검색하다가 사담 리 이런 데가 이제 25,000원인 거죠. 여기는 어디야? 못 가겠습니다. 아, 세종. 동탄. 가야 되는데, 이게 고를 때가 아닌데. 안 빠지죠. 9시 반인데. 나가긴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평소에 저거 정도 거리에 4만 원이면 안갈 텐데. 아, 신망동. 성대. 너무 멀다. 계속 올라오네요. 이게 아마 두정동이나 불당에 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들이. 근데 거리가 좀 나오니까 택시비 빠지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동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죠. 오를 겁니다. 자, 5천원에도 오르면 날라가 보겠습니다. 다 자기 콜은 따로 있는 겁니다.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고요. 빠졌죠.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 자배가 들어와요. 이게 갈망한 콜을 자배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시간에 오늘 콜이 천안에 많네요. 맨날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지워버렸다. 이게 지워버리면 저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안 빠졌겠죠?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거리가. 35,000원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되잖아요, 3.5km면. 이 35,000원짜리 때문에 여기서 날라가기가 멀단 얘기죠. 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쌍용동에서 성정동 25,000원. 이런 것만 있으면 천안에서 일하겠다. 참고로 이런 건 오늘만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안 안에 콜이 좀 몰리나 봐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몰리는 날. 한방입니다, 한방. 한방 노리다 인생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죠. 한방. 이게 그 콜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이런 일은 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를 보다 보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꾸 높은 가격을 찾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4만 원, 5만 원짜리는 눈에 안 들어온 거죠. 아, 6만 원 이상 뭐 7만 원, 8만 원짜리 하나 타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손해본 시간을 그걸 메꿀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 만한 가격, 적당한 가격, 타협해서 갈수 있는 가격도 다 거르게 돼요. 나중에 가면. 그때 제가 한번 강남에서 보여드렸죠. 자꾸 높은 가격만 보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더큰 한방을 노리게 됩니다. 뭐 지금 그런 건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한방을 자꾸 노리는 거죠. 4만 원짜리 갖고는 이걸 커버 못한다 뭐 이런. 아까 그게 빠졌을까요? 갔어야 했나? 현지 시간 9시 35분. 대략 한 2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콜이 떠요, 여기서. 근데 제가 놓치는 거죠.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자,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일할 모든 준비를 마쳐놨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으니. 아, 일단, 콜을 잡았습니다. 동탄 가는 거 4만 원짜리 잡았고요. 카카오에서 올라온 거 제가 잡았어요. 네, 나루마을 사거리 가는 거니까요. 일단 이동하고 동탄에서 뵙겠습니다. 네, 방금 반도를 뭐라? 맞나? 아, 동탄 나루마을에 도착했고요. 현재 위치가 네, 여기 남광장까지 가깝습니다. 걸어가면 꽤 되네. 휠 타고 가면 5분 정도면 들어갑니다. 일단 콜을 보고 있는데요. 콜이 일단 키로수 줄이고요. 동탄에 콜이 없습니다. 이 콜이 있는 거야 이거? 탈만한 게 없다고 해야죠.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사고 서울 걸어두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타줘야 돼요. 이건 아 과열도. 키로수 줄이고 네, 다시 지금 내려가는 거 떴는데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코를 이렇게 봐줘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지워주고 지금도 내려가는 거라서 일단 내려가는 건 바로 패스할게요. 올라가야죠. 자, 여기 성남 25,000원, 3만 원 주면은 바로 빠져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용인 서울 고속도로 타면은 성남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저 성남 저 안쪽 말고요 분당 판교 이쪽 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스. 아, 10시 48분인데 콜이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동탄도 아니고 무조건 성남 쪽 아니면 수원 쪽 영통 뭐요 라인으로 일단 올라갈게요. 오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 가릴 틈이 없어요. 일단은 빨리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수지 성복동 패스하겠습니다. 2만 원에 못 갑니다. 2만 원에 가도 되긴 하는 동네긴 한데 아 인계도 이게 콜지루가 떠서 타도 되기는 해요. 근데 패스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15,000원짜리 인계도 굳이 안 가도 다른 데 가도 돼요. 콜 뜨거든요. 지금은 아직 피크 시간이잖아요. 콜지로 이동하는 콜이 15,000원 해도 15,000원짜리 손님 만나고 이동하고 하면 30분씩 까먹거든요. 30분에 15,000 가서 콜지 받으면 지금 들어가면 이제 콜지 거의 마무리 시간이잖아요. 지금 시간에는 15,000원짜리 콜보다는 25,000원 이런 걸 타야 돼요. 25,000, 3만 원. 칠원동은 빼겠습니다. 칠원동은 지금 못 가죠. 지금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게 말이 좀 어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이 내려가는 콜이 떴네요. 은봉 집쪽 방향인데 이거 지금 은봉을 가면 아, 전 패스하겠습니다. 5만 원 좋은데 아 9개 찍고 집에 갈 수는 없죠. 자,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콜 떨어지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자리 잡고 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강장 쪽 가고 같이 커버해야 돼서. 자, 현재 위치가 네, 여기에요. 여기 북강장하고 남강장하고 이제 둘 다 커버할 수 있고요. 네, 수유동 35,000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저 강북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한 5만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강북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비전, 아, 내려가는 거. 이 시간대는 내려가는 콜도 많이 떠요. 여기 천안 콜도 많이 뜨고, 여기서는 일단 저는 무조건 성남 방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돈을 못 벌어요. 네, 지금 분당 순회동 잡았습니다. 순회동. 네, 카카오로 잡은 거라 오늘 숙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잡았으니까 이동할게요. 네, 지금 순회동 도착했습니다. 위치가 불을 같이 켜고 있는 중이라. 네, 지금 위치는 순회동 쪽이 역 쪽에서 올라온 쪽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순회역이 나오는 곳이라 이 방향 따라서 좀 내려가면서 콜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콜이 없어요. 자,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팅이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용인 걸어주고 천안을 걸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해 주고요. 자, 당수동은 패스할게요. 영덕동 두진 아파트도 더 안쪽이라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장갑도 좀 끼고 아무리 급해도 좀 추운 건 좀 대비하고 가야죠. 네, 죽정 광주 넘기고요. 아, 오드 카운티 패스. 네, 지금 순회 환승역에서 이제 뜨는 거 잡에 들어오는 위치까지 왔고요. 아, 영천동 동탄 이신도시가 이거밖에 안 주면. 성남에서 동탄 이신도시 보통 25,000원 받거든요. 근데 수원 시내에서도 피크 시간대는 이 시간대는 25,000원에도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3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콜이 없으니까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영천동 이러니까. 고기동 패스. 빠른 시간. 아, 또 동천동 자이 패스. 동천동도 콜이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 억지로 들어올 필요 없어요. 15,000원 주고 손해입니다. 이제 노지를 좀 타야 되는 시간이에요. 노지를, 왜냐하면 숙제를 해야죠. 뭐 숙제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로지를 좀 타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로지가 벌써 천콜이네요. 우와. 네, 중계 강북 안 갑니다. 패스. 네, 쓸모없는 담배권 켰습니다. 일단 순회에서 서현 사이길로 지금 이동 중이에요. 또 카카오가 떴어요. 이거, 아, 이거 큰일났네. 가져 일단 숙제는 해야 되는데. 숙제 이러면 이제 삥콜 타게 됩니다. 일단 고객님 바로 앞이니까요. 통화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빠른 시간에 완료했고요. 21,000원짜리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콜이 없어요. 일단은 걸어두고, 그래도 걸어야죠. 빨리 콜지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늦게라도 콜 하나 나올지 모르니까. 용인. 일단은 최소한 빠르게 삥을 먼저 하나 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는, 네, 여기 카페거리에요. 카페거리 바로 옆에고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 나와라. 네, 여기 광교 카페거리 바로 옆에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콜지로 지금 나가는 길이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광교역. 광교역에서 뜰지도 모르고, 어디서 뜰지 몰라요, 지금. 일단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단타로 일단 쳐야 돼, 하나. 보정, 아, 보정. 보정동 지금. 아, 꼬리.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패스가 아니고 이미 지나갔네요. 아, 콜 나왔는데. 숙제를 하려면 빠르게 한 콜을 타야 돼요. 아. 이 콜이 안 나오는 지역을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지금 권선동 쪽이나 이쪽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뜰 겁니다. 뜹니다. 이 수원 쪽에는 모바이크가 있어서, 모바이크? 발음이 좀 그런가? 하여튼 모바이크가 있어서 이 타고 다니시는 기사님들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휠이 없었다면 그런 류의 이제 자전거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다녔겠죠. 송도 가면은 저 카카오 티 있는 것처럼 카카오 바이크 그런 정보들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기회가 되면요. 자, 광교 카페거리 앞쪽에 지금 제가 도착은 했고요. 10시 전에는 한 콜 타놔야 돼요. 그래서 아, 완전 난감해진 상황이 왔습니다. 갔다가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는 김치할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떴죠. 송도. 이거 가면 사망각인데. 아, 패스할게요. 아, 또 잡았어. 갑니다. 숙제 때문에. 아, 숙제 때문에 송도를 가야 되니. 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주는데도 못 가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4만원짜리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러면 또 말리는데. 사방에 지금 기사들만 있어요. 오우. 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만원짜리도 하나 타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거. 잡았습니다. 바로 연락할게요. 네, 현재 시간 12시 53분. 지금 망포 도착했거든요. 아, 오다가 저 흥덕에 경유 하나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어요. 이제 7분 남았습니다. 7분. 저에게는 7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망포역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숙제. 숙제 넌 뭐냐? 네가 뭔데 날 이렇게 힘들게. 아, 이거 갈게요. 이거 뭔지 알거든요. 이거 가야 되겠다. 예, 이게 뭐냐면요, 이 소카 그 정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서동에 가면 타이어 프로라고 그 삼성 뒤쪽에 보면은 들어간 입구에 하나 있어요. 일단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도착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직 제가 일은 좀 남았는데, 남자 기숙사, 삼성 남자 기숙사 정문이에요. 이쪽은 절대 오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자, 일단 왔으니까 마무리 해야겠죠. 그래서 열면은 도착 이렇게 눌러서 6면 촬영이 있어요. 6면 촬영. 네, 차 문을 잠갔고요. 잠그고 반납. 네, 방금 완료했습니다. 뭐 다른 사항 없었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사항 없고,
운행 완료했고요. 자, 여기서 이 남자 기숙사예요. 여기서 북광장까지 거리를 볼까요? 휠 타고도 15분이고요. 걸어서 57분이고요. 여기서는 차라리 어디로 가기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절대 오시는 곳, 쉽게 올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게 뭐 딜카 뭐 이런 거 떴는데 여기라도 갈까 가까운데 이러면서 오시면 이 무서운 밤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 물론 휠이 있으신 분들이야 빠져나가는데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고 나가면 되거든요. 좀 생각하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안 와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탈출용 아니면 올만한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탄 가서 또 키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원동이고요. 아까 어떻게 됐냐면 그 나오는 길에 신영통, 그 서구동에서 신영통 가는 고리 하나 떴어요. 그래서 신영통 15,000원짜리를 하나 갔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내려서 들어가 주차 다 하고 나올 때쯤 보니까 카카오에서 또 우산 원동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가격이 좀 안 좋았는데 내리고 바로 옆이라서 또 잡았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지금 내리자마자 여기 지금 온양온천역 가는 거 30,000원짜리가 하나 떴어요. 근데 너무 똥콜이라 저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 콜은 잡으면 안 돼요. 복귀긴 한데 1,000원 3만원이면 모를까. 온양 온천까지 3만원이면 그거 뭐 남을까요? 저는 일단 패스했어요. 뭐 온양 아산 기사님이 잡고 가셨겠죠.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래도 숙제를 다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숙제까지 다 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 도착한 곳은 평택 2층동입니다. 송탄이고요. 자동배차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오산 가수동 경유해서 2층동 도착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여기 출장사 앞으로 가서 일단 콜을 보고요. 셔틀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라. 그래도 일단은 평택 시내로 들어가서 픽업 한번 올려보죠 뭐. 근데 지금 3시 43분이고요.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 평 비전동 들어가는 콜도 하나 안 뜨네요. 너무 일이 없네. 여기서 마감을 하고 픽업을 올려야 되는 건지. 일단은 기사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있을게요. 가자 일단은 공도로. 공도 가면은 그래도 비전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2만원 이거 똥인데. 일단 갈게요. 네, 퍼스로 호텔이 어디야. 네, 공도에서 뵙겠습니다. 공도. 네, 풍림아파트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용의동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요. 지금 2만원 받고 담배값 하라고 5,000원 더 주셨어요.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요새 경기 힘들다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며. 네, 5,000원 담배값 주셨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수 한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슬슬 나가볼게요. 어차피 차 놓친 거. 이제 그래도 조금 송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와 있으니까요. 나가면서 한번 픽업 올려보죠. 5시 반 첫 차를 타냐, 픽업 받아서 5시까지 들어가냐, 뭐 이런 건데. 이런 일은 좀 종종 있어요. 맨날 제가 천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복귀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일이 없거나 이러면 집에 가는 게 일이죠. 저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 기쁘네요. 업로드를 좀 빨리빨리 하면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영상 찍어놓은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요새 영상 안 찍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못하는데 뭘 찍어 이러면서 지금. 아, 이 시간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경이라니까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비가 온다니까 한번 지금 내일 밤에는 밤새도록 편집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러고 지금 있어요. 근데 비가 와도 일해야겠죠. 비 온다고 쉬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비 올 때 휠 갖고 나가서 일하거든요, 솔직히. 여름 같은 경우는 밑에 방수 아니면은 그 금방 마르는 재질의 바지를 입고 일을 해요. 네, 지금 저는 성안 부영 아파트 앞에 와 있고요. 아, 비전동으로 나가고 있는 중간에 자동 배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잡았습니다. 뭐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뭐 똑같은 것 같아서 잡았고요. 천안 가는 차를 타고 들어. 택시 타고 들어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요거 요콜 잡은 건데. 와. 누가 콜 불렀나 보네요. 퇴근하셨나?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더 있는다고 해서 이상 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가 아니면 라이딩해서 집에 가던가. 라이딩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여기서 차로 택시 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일단은 저기까지만 좀 나가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택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시고요. 천안에서 닭송하는 대리기사 닭대리였습니다. 그럼 뿅!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